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컨텐츠 연구소의 지식팀장 김승훈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인사말이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제 저처럼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좀 뭐 아니면 채널을 뭐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영상 편집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MCN 관리라든지 이런 각종 이 좀 약간 본인이 채널 주인은 아니지만 뭐 그 채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또 아니면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채널 주인들을 위해서 이 브랜드 계정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 본 채널을 최근에 브랜드 계정으로 좀 이제서야 전환했어요. 동영상이 지금 한 3600기가 넘게 올라간 그 시점에서 이제서야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는데, 자 사실 그쯤 되고 나면요, 제가 이제 뭐 그 다른 지인들의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다른 그런 지인분들의 그 동영상에도 가끔 제가 댓글을 달고 막 그런 때가 있는데, 좀 그거와 관련해서 좀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브랜드 채널을,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개설을 하실 거면 브랜드 채널 좀 먼저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좀 몇 개 좀 올려보다가 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 브랜드 채널로 좀 빠르게 바꾸시는 걸 권할게요. 저는 이거 처음에 그러면 이 수익이 아예 영원부터 다시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던 그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였던 이유는, 이 제가 처음에는 이 브랜드 계정을 안 만들었어요. 브랜드 계정 안 만들고 뭔가 채널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계정을 하나씩 새로 파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GTV 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 채널하고 아마 이제 생방송 다시 보는 채널, 이 생방송 다시 보기 파일을 가끔씩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제대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브랜드 채널을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브랜드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을 다시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그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글쎄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그 싶기도 한데,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좀 고려를 할게요. 왜냐면 그 영상들을 좀 다시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자 그거와 관련된 거는 좀 네, 그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사가 힘들 거예요. 같은 계정이면 일단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좀 한번 써보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풀영상 채널을 원래 제 그 구글 계정 아닌 다른 계정을 파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계정 전환을 누르면 네, 그 제 채널이 따로 있죠. 본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계정 더보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개인 계정이 있고, 여기서 같은 계정으로 새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새 채널을 만들면 이제 브랜드 계정을 만들기 해가지고 개인 계정과 다른 이름 얼마든지, 원래 개인 계정에서는 이름을 바꾸면요, 그 한번 바꾸면 다시 바꿀 때까지 그 며칠의 시간, 그 9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생방송 다시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계정을 만들고 조금 약간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자, 브랜드 계정이 계정이 됐으면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자, 계정 전환을 누르면, 자, 여기서 이제 브랜드 계정 위로 생겼어요. 브랜드 계정 위로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 설정을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메뉴가 떴어요. 이거는 아직 그 개인 계정 이름이에요. 개인 계정의 특징은요, 여기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자, 이제 왼쪽에 고급 설정을 가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브랜드 계정 채널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채널 이전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이전에 제 채널을 그 생방송 다시 보기 네, 이 브랜드 계정으로 클릭을 하면 그 이렇게 채널 삭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채널 이름은 제가 새롭게 이렇게 바꿀 거고, 그 여기는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네, 댓글은 이전할 수 없어요. 커뮤니티 자동 필터링 설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 이전을 누르면 네, 그럼 이제 몇 초 걸려요. 네, 이렇게 되면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 프로필 사진은 여러분이 다시 만드셔야 돼요. 안타깝게. 그럼 이제 계정 전환, 네, 채널 없음으로 바뀌었죠. 네, 여긴 채널 없음으로 바뀌었고, 채널 없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요 프로필 사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설정 하면 이제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관리자를 추가를 하면 그 여기는 그 사용자 역할 변경 초대 및 삭제 권한 관리, 여기서 새 사용자 초대, 그래서 이제 제 이메일 제 이제 그 원래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누르면요, 역할 선택, 저는 제가 소유자니까 아예 소유자 권한을 넘기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예 소유자를 초대를 해가지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초대가 된 거예요. 네, 초대가 된 거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다시 계정을 그 지메일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네, 이렇게 그 제 원래는 제 네이트 계정으로 그 따로 만들었었는데 제 지메일 계정으로도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아마 이제 저쪽 네이트 계정으로는 제가 필요할 때만 딱히 따로 뭐 로그인해서 쓸 것 같고, 뭐 사실 거기는 이제 그 개인 제 채널은 거기서 이제 그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그것 한번 예전 그 제 계정도 한번 삭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주소유자를 넘기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전? 아, 기본 소유자가 되려면 하루 동안 기다려야 된다네요. 네, 제가 이제 브랜드 계정 그 이전 작업,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지메일하고 네이트 그두 개의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지메일 계정, 제 수익이 들어오는 본 계정으로 하나를 모아놨는데, 좀 이게 그좀 하루 이상의 쿨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그 계정을 옮기는 데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사실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캡처를 보여드렸듯이 좀 템플릿을 좀 되게 단순화시켰거든요. 템플릿 좀 단순화시켰던 이유 중 하나는, 좀 사실 그전에는 제가 뭐좀 그냥 사이즈 맞게 사진을 좀 이리저리 그냥 이어 붙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좀제 채널 체계를 좀 약간 그냥 깔끔하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직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좀 뭔가 컨텐츠 형식의 영상을 좀잘안 찍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금 그 사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단은 지난해 후반기에 그런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좀 컨텐츠들을 너무 좀 몰아서 하느라, 사실 지금 제가 겨울에 번아웃 상황이 됐어요. 번아웃 상황이 돼가지고 좀 무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무리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몸이 그 여파로 좀 몸이 좀안 좋은 상태라서 좀 쉬엄쉬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쉬엄쉬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올해는 또좀 약간 뭔가 그런 프로젝트형 컨텐츠 같은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아직 좀 생각 좀더 해볼게요. 생각 좀더 해볼 거고, 사실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그렇게 한 가지 프로젝트성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다른 분야 컨텐츠들을 좀 올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난 연말까지 엄청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그 영상 촬영들을 조금 밀어놓고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쉬엄쉬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 다른 분야들을 좀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좀 구독자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구독자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편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든 거지 구독자 수가 감소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감소한 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좀 이제 저는 일단은 몇 단계는 넘었어요. 제 채널은 몇 가지 단계는 넘었는데, 사실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채널의 그 시청 연령대가 뭐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시청을 좀 약간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생활 제품 리뷰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늘릴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늘릴 생각이 있어서, 약간 그런 사람들의 시청률 좀 올려놓고, 멤버십 서비스를 약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할 일이고, 사실 좀 이제 솔직히 그래요. 좀 제가 다루는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컨텐츠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뭐 학생들한테 뭔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형 유튜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뭔가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늘어놓는 컨텐츠들이 좀 많은데 그냥 이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아예 그냥 대학 교양 수준으로 그냥 확 수준 올려버릴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가지 그 지금 마주하게 된 장애물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당분간 아예 컨텐츠를 아예 쉬는 게 아니고 좀 제 몸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나이가 좀 나이라서 좀 그런 그냥 좀 쉬엄 약간 진행을 할까 좀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뭐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계정을 묶어놨고 그 다음 계획은 또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계정을 묶은 이상 그 한 계정에다가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꽁지인데 그 엄밀히 말해서는 저만 키우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키우는 거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강아지 이름 강아지를 키운 지 한 10몇 년 됐는데 한 몇 년쯤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 강아지 이름을 하고 닉네임이 겹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아지 채널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컨드 채널을 만들 생각은 당분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연애를 해서 좀 커플 채널을 만들지 않는 한 아마 그럴 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 본 채널에다가 섞기엔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거를 좀 세컨드 채널로 옮길 생각을 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제 본 채널은 종합 채널로 운영된다는 방침은 지금과 비슷해요. 지금과 그대로고 지금 그대로이고 에듀케이션으로 또 나누기엔 조금 애매한 면도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바뀌는 채널 운영 방침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 그 브랜드 채널 한 계정으로 묶는 방법하고 그리고 네, 기타 여러 가지 제 채널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 좀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좀 약간 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나름 2020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늦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